때가 많았습니다. 너무 할 말이 많아 나는 내 몸무게를 잃을 지경이었고, 내 눈은 별이 가득 들어찬 우주와 그 우주 밖 무궁한 곳을 얼마나 헤매었는지. 아, 저도 진짜 할 말이 많거든요. 근데 공지영 작가님의 말처럼 내 몸무게를 잃을 정도는 아닌가 봐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몸무게는 줄질 않으니 말이죠. 이제 우리가 엘테레비를 계속해서 해오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면서 썼으면 좋겠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이죠. 비하인드 스토리, 숨겨진 그런 아름다운 주옥 같은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이런 거 혹시 본적 없으세요? 채소 모양으로 된 이런 그릇이라던가 접시라던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전 세계에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양배추라던가 호박 모양의 접시라던가 모두가 이 보르달로 피네로의 제품에서 가지를 치고 내려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파엘 보르달로 피네로는 19세기에 스페인의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삽화가이자 편집장이자 시사적으로 풍부한 작가였었어요. 신문 기사에 정치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삽화를 그리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다가 리버티 백화점이 오픈할 때쯤에 제포비노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정말 빵 터지게 되는 거예요. 제포비노는 굉장히 가난한 서민을 대표하는 캐릭터였어. 사실 생각해보면 리버티 백화점이 아르누보 시대 때 거였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보르달로 피네로도 그 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느낌의 삽화나 일러스트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재밌었던 거는 정치 시사나 풍자를 했기 때문에 까는 거지. 이 사람이 삽화를 그리면 시민들은 열광을 했어. 왜냐면 정치가를 비판하기도 하고 재미있고 위트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탄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너무 탄압이 들어오니까 그냥 지방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리고 직업을 바꿔. 너무 지친 거야. 그래서 도예가. 그림도 잘 그리고 뭘 하니까 도예가로 한번 이걸 만들어 보게 돼요. 이게 못 숨기잖아. 이런 시사적인 그런, 크리틱하는 것들이. 그래서 가장 서민들이 좋아하는 양반과 귀족의 식탁 위에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양배추, 호박,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그릇으로, 세라믹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의 그릇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막혀져 있는 모양이거나 했겠죠. 그런데 그는 너무 선구자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3D. 바로 3D예요. 보통은 물레에다가 넣어서 뭐 이렇게 돌리거나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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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가는 거겠죠. 다 입체적이잖아요. 3D. 그러니 얼마나 빠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그 당시의 분위기를 지금 계속 이사님이 계속 얘기하실 때 들어보면 되게 싫어할 만도 하거든요. 싫어하지. 근데 그게 그릇이 아니라 작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상류층에서 인기를 좀 받은 건가 싶기도 하고. 참, 일로 와서 앉아. 일로 와, 일로 와서 앉아. 이런 거다 편집하지 마. 그래, 맞아. 그런 사람들의 약간 물질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속의 내용이 비어 있더라도 뭔가 보기에 화려하고 나도 저걸 가지고 싶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를 취하는 게 물질 만능주의에 있어서 가장 그러니까 들어맞지 않았나 싶어. 저게 뭐냐고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도 아마 사기를 먼저 꺼려하지 않았을까? 누군가가 앞서 나가던 여자가 있었겠지. 보르달로!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겠지. 그 작품들이 너무 폭발적으로 인기를 점점 얻게 되자, 그게 하나의 브랜드가 돼서 보르달로 피네로 브랜드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사실은 이런 금액들은 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들이 아니었어. 귀족들이 너무 예쁘니까 사겠지? 그러면 귀족들의 식탁에는 진짜 양배추와 호박은 올라가지 않더라도
가짜 양배추인 이 보르달로 피네로의 그릇들이 올라가게 되는 거지. 지금도 리버티 백화점에 가면 정말 무슨 어디 농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정교하고 싱싱하죠? 어찌됐건 저는 이런 뜻 같은 것들을 알고 쓰면서, 아, 정말 라파엘 보르달로 피네로는 진짜 멋쟁이야. 어떻게 이런 걸 했지? 저는 그저 얘기하고 싶어요. 꺼질 듯이 해도 생각을 계속 끊이지 않고 하다 보면 내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언젠가 이렇게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